이거 실험할 때마다 펑 소리가 나던데요? 그게 나는데 잠깐 나는 거라 신경 안 써도 돼. 안전 보고 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청력 손실 오겠는걸요? 시려도 많은데 언제 그런 걸 다 신경 쓰니. 괜찮아. 다친 사람도 없는데 뭐. 소리야? 고봐요. 여기 실험하는 사람들은 청력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귀마개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안내 표시판도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러게. 열량분석기 실험할 때에는 꼭 귀마개를 끼고 하자. 이거 빨리 실험 진행해야 되는데 언제 일일이 집게로 집어서 옮겨. 보면서 식었을 테니까 뜨겁지 않을 거야. 뜨거! GSM 왜 그래요? 손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머, 일단 비상 연락만 하고 연구실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열을 식힌 뒤에 병원으로 데려가요. 아, 그래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